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 이미 이 여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안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 상대 범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알아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법 운전면허 교습소. 교묘한 수법과 싼 교습료로 수강생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불법 운전면허 교습 단속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한 후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이따른 여성 상대 강력 범죄들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만을 골라 집에 침입해 강도 강간을 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직접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침입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진흥화되는 혼자 사는 여성 상대 범죄,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구 배달원이던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가 가스 검침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원룸에 살고 있는 피의자 집에 들어가서 강도 강간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범행 전 가구 배달을 하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파악했고 이후 가스 검침을 온 것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온 가스 검침원이라고 한 남성은 한순간 돌변해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강도 강간 중에는 그 피해자를 그 끈으로 포박을 하고 청테프로 입을 막았으며 그 다음에 피해 여성을 상대로 해서 카드를 강취해서 35만 원 상당을 인출을 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청테이프와 장갑, 끈을 사용해 저항할 힘이 없는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요. 범행 후 현금을 인출하는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 여성인데 그 열쇠를 이제 가구 배달이 왔을 때 열쇠 어디 있습니다 하면은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그 가구를 그 안에 들여놓고 나오면서 그 열쇠를 가져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부피가 큰 가구를 주문한 여성은 외출 후 집에서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자 배달원에게 직접 열쇠를 사용해 집으로 들어갈 것을 부탁했는데요. 이것이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여성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건의 열쇠를 손에 쉽게 넣을 수 있었고 이 중 하나,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가구 배달 트럭을 몰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온 피의자. 범행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유유히 걸어서 범행 장소로 이동합니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설치된 CCTV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곳저곳 주변을 배회하며 이동 경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범행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점퍼를 벗어 손에 든 채 트럭을 세워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다소 먼 곳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트럭을 타고 사라집니다. 선량한 이웃으로만 알았던 피의자. 그는 이 범행과는 별도로 8차례나 집주인이 숨겨놓은 열쇠를 복사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침입한 후 속옷, 신분증 등을 훔쳐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범행과 유사한 여재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 잠금 나왔다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생활이 힘들고 뭔가 혼자라는 생각만 갖고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수년간 일본 성인 영상물을 탐닉하며 영상 속 인물들과 같은 변태적 행위의 환상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 앞서 다른 집에서는 여성의 속옷을 훔쳐나오기도 하고 이번 범행에는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는데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지능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에 도주하는 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동물 마취제라는 그 제품 약품을 사용해서 피해자 그 신체 부위에 투약을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랑 뉴스 같은 곳에 난 거 보고 동물 약국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샀습니다. 왜 그 약을 사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해서 샀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것도 갖고 있으니까 나쁜 생각만 들더라고요. 피의자가 인터넷과 뉴스에서 접했다는 동물용 진정제. 과연 어떤 약물인지 동물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병원이든지 다 있고요. 네. 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약품상이 있어요, 따로. 그런 데서 아마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용 동물이나 가축을 상대로 신경 안정을 도와주고 활동량을 줄여주는 동물용 진정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수의학과 교수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것은 상품명이고요. 그 성분은 자일라진 하이드로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동물에서 소, 말, 개, 고양이한테 적용될 수 있는 동물용 진정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물용 약품을 판매하시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올해부터 2013년 8월부터 그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면 수의사만이 구매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혼자 사는 여성만을 상대로 성폭행 후 금품을 갈취하는 악랄한 범죄,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일단 남이 내 집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을 뭐 신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경계하는 게 더 큰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쇠 같은 위치를 뭐 오는 배달원한테 뭐 택배기사한테 심지어는 열쇠가 어디 있으니까는 물건 넣어놓고 가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 집의 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투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비밀번호나 열쇠 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안이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혼자 사는 여성들. 본인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낯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은 한시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택배와 배달이 일상이 된 요즘 서비스 제공자 역시 소비자를 위한 안전배려도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안전경각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식 운전면허 학원 행세를 하며 영업을 해온 불법 운전면허 교습 현장. 이들은 정식 학원으로 과장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요. 불법인 줄 몰랐어요. 여기가 정식적인 그런 학원인 줄 알고. 그 현장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살펴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모든 팀원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날로 진흥화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 운전 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간의 수사로 불법 교습소의 위치와 차량을 파악한 수사관들. 체포를 위한 작전을 구상 중입니다. 이 내용을 담을 거라고. 그들은 체포를 위해 전원 출동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사실 현장 검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체포 작전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불법 면허 교습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교통범죄수사팀 수사관들. 강남 면허 시험장 주변 여러 대의 차들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숨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서류를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상한 사람들. 이곳 불법 운전면허 교습소의 관계자들입니다. 눈길을 떼지 않고 있던 교통범죄 수사팀.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현장에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강생과 무면허 강사가 있는 차량을 재빨리 급습합니다. 학생한테는 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거를? 저는 처음 다녀서. 응?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검문을 해보는데요. 차 안을 샅샅이 살펴보니 여기저기에서 불법 운전면허 교습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차량 조수석에는 운전면허 연습 차량에 필요한 안전보조장치인 보조브레이크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불법 개조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브레이크가 쉽게 떨어지게 만들어놨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범죄수사팀은 현장에서 피의자인 불법 운전면허 교습소 학원장도 검거했습니다. 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일 하다가 실업자 돼가지고 와서 좀. 운전면허 학원과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한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인 줄 몰랐어요. 여기가 정식적인 그런 학원인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안 보여요. 불법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학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감쪽같이 속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는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습을 안 했어요. 그럼 뭘 했어요? 대다주고, 뭐 대다주고 하던데. 네? 대다주고 내려주라고 하던데. 왜 대다줬어요? 저 사람 뭐 아는 사람이요? 네, 시험 보러. 아.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요? 아니, 누구한테 좀 해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네. 기능 끝나면 도로주행 좀 해달라고, 해주라고 해서 대답만 주고 일단 갔다가 제가 병원 가려고. 네. 피의자들은 벌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운전 면허 교습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불법 운전 면허 교습 차량을 즉시 압수했는데요. 불법 운전 면허 교습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상가 건물. 강남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한 간판이 눈에 띄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채 버젓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치 정식 운전 면허 학원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 기기를 발견했는데요. 이들의 수법은 시뮬레이션 기기 두세 대를 설치해 세무서에 서비스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내 운전 연습장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부터는 교습 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모두 압수하고 상습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불법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습 행위를 한 성목 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불법 개조된 교습 차량 11대를 압수했습니다. 또한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교습 행위를 벌인 유료 학원장 2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압수된 차량들에서는 하나같이 조수석에 불법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던 중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허술하게 장착을 해놨는데 손으로도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수강생이 다쳐도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단속 때마다 잠시 사그라졌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시키고자 이번에는 상습 행위가 인정된 두 학원장에 대해서 구속하였고 불법 교습 행위에 사용된 차량은 모두 압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정식 학원보다 10여만 원 싼 교습비를 내세워 호객 행위를 해왔는데요. 너무 가격이 싼 업체라고 생각되면 학원의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운전면허 교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문제죠. 그것은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학과 교육과 기능 교육 그리고 도로 주행을 따로 분리해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한다든지 또는 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간대를 좀 더 평일 오후라든가 주말반을 활성화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음성적으로 몰릴 수 있는 다양한 그 소비자들을 기존 학원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범죄수사팀의 신속한 현장조사와 강력한 대처, 그리고 시민이 값싼 교습비에 현혹돼 불법운전면허 학원에 속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법운전면허 교습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